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아, 제가 처음 낚시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캐스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비를 구입하고 본격적으로 계류를 다니면서 송어나 산천어 낚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송어랑 산천어 낚시를 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추운 날씨에는 물고기 활성도가 없고 때로는 까다로운 입질 상황에서 훅을 여러 번 던져줘야 물고기를 문다 뭐 이런.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거지, 아 물고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했더라면 아 이거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의 활성도는 가장 적정한 온도였을 때 가장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온도가 급변하거나 하면 물고기가 먹이 활동을 안 한다는 사실을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물속의 온도가 1도가 변하면 물고기가 감지하는 온도의 변화는 5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먹이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요. 근데 이 먹이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가 먹이를 먹어도 소화 효소가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는 물고기들을 봤을 때 그 물고기들을 잡을 확률은 뭐 거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낚시를 하러 이제 서울에서 피곤하게 3-4시간씩 달려가지고 현장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딩 타임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조건에 어떻게 피딩 타임이 시작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제 낚시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 10시간을 했는데 한 10마리 정도 잡으면 아 이제 다 했다고 이제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이 1시간 만에 10마리를 낚아.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그 피딩 타임의 조건을 알기 때문에 낚시를 한 거고 확률이 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물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고기의 입질 타임, 피딩 타임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고기의 시력은 동체 시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항상 떠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시야각이 330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양 옆에 달리는 하나의 각도가 한 160도 정도가 되는 거죠. 둘이 합치면 330도 정도를 보는 거죠. 나머지 빈 시야의 공간, 그것은 몸을 돌려서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큰 눈과 그리고 넓은 시야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동체 시력은 뭐냐면 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재빠르게 캐치를 하고 가서 먹거나 혹은 적이 이제 출몰했을 때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 거죠. 여러 번 인내심을 가지고 미끼를 흘려주다 보면 어느새 문을 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는 끈기와 인내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 아는 형님이 뭔가의 물고기를 발견했다고 하면 정말 끊임없이 이 미끼를 흘려주고 반복하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큰 놈을 잡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무쪼록 동체 시력이 발달한 물고기는 미끼를 자주 흘려줄수록 좋다. 그리고 미끼를 먹을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는 후각도 있다고 해요. 그 물고기의 모습을 잘 보시면 앞에 코 쪽에 두 개의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이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큼한 맛, 아주 신맛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지난 옥수수라든가 그리고 오래된 그런 지렁이 같은 거, 부패된 거, 여러분들 아마 바다 낚시 가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바다 낚시에 생새우를 쓰지 않죠. 약간 부패된 새우를 씁니다.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그 부패된 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유인제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유인제를 뿌려서, 그러니까 루어나 이런 데 유인제를 뿌려서 바다에 넣게 되면 그 맛을 쫓아서 물고기들이 또 옮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정말 신기하죠? 물고기는 이제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귀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물고기는 이 머릿속 안에 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고 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조그만 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돌이 그 물속의 진동을 소리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물고기가 외부에 침입, 그러니까 혹은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신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플라이 낚시를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겠죠? 단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물고기는 밖에 있는 음파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진동만 들을 수 있고 진동만 느낄 수 있고 음파를 들을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낚시터에 가셔가지고 휴대폰으로 막 크게 떠들시면서 낚시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그런 분들은 물고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어떠한 소리도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셨을 때 뭐 드래그미라든가 뭐 휴대폰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낚시를 해도 상관없다입니다. 다만 물고기는 이제 물속에 있는 진동을 땅의 울림이라든가 진동을 잘 듣기 때문에 첨벙첨벙 대거나 혹은 돌을 막 차면서 걸으시게 되면 물고기가 바로 도망간다는 거, 그 점 염두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색도 구별한다고 해요. 색, 오, 정말 뜻밖이었는데 제가 최근래에 이제 님프북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빨간 실을 감았어요. 근데 이 실을 왜 감는 거야 대체? 그리고 코일 같은 것도 이제 바디에다가 감아주고 했는데 이 감아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물고기가 색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물고기가 색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얕은 물에서는 붉은색을 잘 보고요. 깊은 수심에서는 파란색을 잘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어찌 생각해보면 이 빛의 산란은 빛의 중심부터 밖으로 퍼져나갔을 때 빛의 중심은 황색이고 밖은 푸른색으로 빛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쉬운 논리니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색을 구분한다. 그래서 훅을 만들 때 거기에 바디에다가 이제 그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황색 실이나 감아주면 같은 걸 감아주면 물고기들이 올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플라이 낚시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수생곤충에 대한 이해, 뭐 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입질이 까다로울 때는 뭐 형태 모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상태 모방. 그러니까 형태 모방은 이제 그날에 해치가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긴 훅을 사용하고 또 어떤 크기를 써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수심층, 그러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수생곤충이 바닥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를 띠느냐 아니면 물 위에서 그 우화가 돼서 날아가는 형태를 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만 들었지 사실 물고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캐스팅만 잘하고 또 멀리서 잘 날려줘야 그렇다고만 배웠었어요. 그 물고기의 줄을 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줄을 쓸수록 물고기의 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줄을 타네? 그러니까 난 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되짚어보면 물고기의 시력이 근시이고 가까운 곳을
무척 잘 보기 때문에 라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미끼가 아니고 라인을 발견하게 되면 도망간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내가 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원리가 물고기한테 작동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고기에 대해서 낚시를 시작하시면서 물고기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고기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낚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낚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약간의 착오라든가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